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 이런 것들이고요. 탄소의 순환, 산소의 순환도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장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질소의 순환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질소, 대기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78% 또는 80%를 차지하고 있다. 질소라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질소를 사실은 이 질소 양분이 식물에게 가장 필요한,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영양 성분이에요. 그런데 대기 중에 되게 많아요. 아, 그러면 식물이 다 이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기 중에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의 질소로 바뀌어야지 그 질소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대부분의 이렇게 많지만 대부분의 생물은 이 자체를 질소 가스 자체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어떠한 형태로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염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염이라는 것은 바로 이온의 형태라는 거죠. 그냥 작게 가장 작은 형태로 잘라야지만 식물의 뿌리로부터 흡수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질소의 순환은 제가 이제 질소 고정, 교재 질소 고정의 암모니아, 부패라고 했죠. 근데 저는 이제 암모니아 작용을 먼저 놓고 질소 고정, 암모니아 작용, 질화 작용, 탈질 작용이다라고 했죠. 요거는 꼭 순서라기보다 이 질소 고정은 여기는 순서가 맞아요. 어떠한 생물이 부패가 돼, 어떠한 생물이나 식물 뭐들이 부패가 되면서 암모니화 됩니다. 암모니아가 됩니다. 그래서 암모니아가 되고 그것이 질산화 작용이다라고 해서 이때 이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질산화, 질산태, 그러니까 교재, 요거 조금 다시 이제 뒤에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여튼 요런 형태가 바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식물이 이제 이용을 하고, 나머지 마지막에 탈질 작용이라는 건, 질산화를 벗어난다는 소리예요. 질산화를 벗어난다는 것은 다시 질소 가스가 되어 대기 중으로 환원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질소가 순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긴데, 저희 그럼 질소 고정부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대기 중에는 그렇죠. 거의 80%, 78%에 육박하는 질소가 있다. 질소 가스가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식물들이 직접 이용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식물이 이 질소를 어떻게 식물이 아니죠. 질소를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소를 어떻게 된다? 픽스, 고정한다는 소리죠. 즉 질소를 잡아서 고정해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자, 그런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미생물, 질소 고정균, 질소 고정 세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질소 고정 생물도 있어요. 꼭 세균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소를 고정하는 생물들이 존재하고 또 번개 방정, 또 산업적으로 일부러 질소 비료를 질소를 고정을 시켜서 질소를 말 그대로 대기 중에 있는 질소 가스를 끌어들여서 픽스해서 그것이 사람이 이용 가능하게 산업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산업적 방법이고요. 번개 방전이라는 것은 막 비가 올 때 번개가 붕 치면 빗물에 뭐냐면 이 질소 가스가 녹아요. 그래서 빗물에 녹은 이 질소가 땅속으로 스며들고 그것이 또 이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뀐다는 소리예요. 그것을 질소를 잡아왔다. 질소를 고정했다 하여서 질소 고정이라고 하는 거죠. 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질소 고정 세균도 있겠고 질소 고정 어쨌든 이러한 생물들, 질소를 고정할 수 있는 생물들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땅으로 끌어들인다. 질소 가능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로 땅으로 끌어들인 뒤 그것을 식물이 이용하게 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기 중에 있는 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끌어들이고 잡는 것, 이러한 것들을 우린 바로 질소 고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소 고정. 질소 고정이 또 잘 알아주셔야 되고 또 문제 잘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질소 고정 방법엔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번개 방전, 사람이 인위적으로 질소 비료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질소 고정 세균이라든지 또는 질소 고정 생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대부분 이제 질소 고정 세균이 많기 때문에 세균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질소 고정 생물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교재 이런 것도 하나 좀 추가로 적어놓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소 고정 생물을 묻는 문제도 또 종종 나오죠. 그래서 세균이 가장 많다. 세균은 제가
저희가 박테리아라고도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리조빔 속 세균이에요. 얘는 주로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을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균입니다. 그래서 콩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을 하면서 뿌리혹을 만들면서 그 안에서 주변에 있는 질소를 끌어들여서 그것이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태라고 말합니다. 질산태, 질산염, 질산이온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소를 그러한 형태로 바꿔야지 그것이 식물이 흡수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바꿔서 식물에게 제공하는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리조빔속 세균 또는 프랑키아속 세균. 얘는 꼭 콩과 식물은 아니지만 비콩과 식물에 기생하면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질소 고정 역할을 하고 있다. 또는 아조토박터라고 해서 얘는 공생은 하진 않지만 이렇게 질소를 고정해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 이런 세균 박테리아들이 있다. 또 아나베나나 노스톡이라는 속에 이거는 조류라고도 하고 세균으로도 분리하는데 이 조류라는 것이 동물과 미생물의 어떤 중간적인 입장의 생물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균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색깔을 남색 진한 청록색을 띠고 있어서 남색 세균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남조류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나베나나 특히 노스톡은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도 하고 이렇게 질소 고정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질소 고정 생물 요거 정도 적어두고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질소 고정에서 저희가 질소 고정을 해서 그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질소의 형태로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암모니아 작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그런 식물이든 어떤 유기체든 이런 것들이 부패하고 썩게 되면 무엇이 되냐면 바로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게 돼요. 이런 여러한 유기물질이 좀 작게 쪼개진 것을 바로 암모니아라고 하는데 암모니아로 분해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는 과정이 정확하게 맞아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 암모니아가 무엇으로 분해되냐면 또다시 질산태라는 것 최종적으로 이것이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예요. 질산태 질소가 이 질산태 형태의 질산 이온이 되야만이 식물이 흡수 이용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균에 의해서 이 암모니아가 질산태로 바뀌는데 질산태도 한 번의 과정이 아니라 교재 이제 여기서 잠시 보시면 질소의 순환에서 질화작용에서 보시면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이 나오죠. 질화작용에서는 암모니아를 먼저 아질산태로 바꾼다라고 해서 아질산태로 전환을 한 뒤 이 아질산이 질산태가 되어서 식물이 이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식물이 이용 가능한 것은 바로 이 질산태 NO3하고 마이너스라고 붙은 요 형태다라는 거 요걸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암모니아가 아질산태, 질산태를 거쳐서 식물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냐면 탈질 작용이라 이 탈질이라는 것은 벗어난다. 질산태의 상태를 벗어나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가스의 형태로 질소가 다시 가스로 환원되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질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순환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때 탈질 작용할 때 탈질균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탈질균에 의해서 질소가 다시 이 질산태가 다시 질소가스로 환원을 하게 됩니다. 탈질균에 의해서 뭐 그런 자세한 것까지는 저희가 뭐 해서 하여튼 이러한 과정이 있다라는 거 어쨌든 질소가스 자체로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스 자체로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 식물이 이용하기 위해서 질소 고정이라는 것을 하고 질소 고정에 의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질소를 이용을 하고 다시 이것이 탈질균에 의해서 가스 상태로 해서 환원이 되게 된다라는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질소의 순환이 이렇게 이어진다고 해서 질소의 순환이 이런 순환 중에는 그래도 좀 가장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뭐 그렇게 해서 교재랑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질소 고정 생물 종류는 뒤쪽에 저희 기출 문제 뒤쪽에 또 풀어 보시면 꽤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같이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황의 순환이라는 것에 황은 어떻게 순환되는지 황은 크게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한 번씩 쭉 볼게요. 토양이나 수중 환경 속에 있던 황이 식물의 그 우리 먹이 연쇄를 통해서 식물 또 동물 또는 분해자를 거쳐서 다시 토양하고 수중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내부 순환이다. 그럼 외부 순환은 뭐냐? 좀 더 멀리 가는 거. 토양이나 담수에 있던 것이 어디로? 바다로 가는 거. 그것이 좀 틀리죠. 그래서 바다로 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황화수소라든지 이산화 기체로 다시 모 바다에서 그 대기로 또 넘어가고 대기에서 다시 비로 인해서 다시 토양이나 담수 환경으로 돌아오는 것, 좀 더 큰 그러한 순환을 우리는 외부 순환이다라고 해서 황해 순환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내부를 통해서 말 그대로 황이 식물 그 황을 식물이 먹고 식물이 먹은 것을 동물이 먹고 동물이 먹은 것을 분해해서 그러니까 내부적인 느낌이 있고 이것은 바깥에서의 그렇죠 그 바다로 이것이 황이 누가 먹은 것이 아니라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바다에서 황화수소가 되고 기체 상태가 돼서 대기로 돌아가고 그렇죠 이것은 내부에서 어떠한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바깥에 외부에서 황의 순환을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인의 순환은 인은 이것도 또 알아두시긴 해야 돼. 인은 핵산 ATP 아데노신 3인산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폴리포스파이트라고 부르는 것의 주요 구성 성분인데 핵산에는 우리가 DNA, RNA라는 것이 있다. 핵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유전 정보, 그렇죠? 우리 DNA가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유전 정보의 어떤 전달과 저장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핵산인데, 핵산 또 아데노신 3인산이라고 합니다. ATP, 아데노신 3인산이라는 것은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어떠한 인산이 세 개 붙은 유기 화합물이다 해서 아데노신 3인산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합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아데노신 3인산이 가수분을 할 때 뭘 낸다? 에너지를 낸다. 그래서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고 에너지를 내는 것이 바로 이 아데노신 3인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에서 그러한 것 그래서 인산하고 관련이 있을까 얘는 인의 순환이잖아요 그렇죠 아데노신 3인산이니까요 그래서 폴리포스파이트라는 것은 이것도 인산염이에요 폴리가 포스파이트라는 것이 바로 인산염이에요. 인산염. 인산이온이에요. 인산이온. 제가 말씀드리지만 늘 염이라는 것은 이온의 형태인 거예요. 가장 작게 잘려진 형태의 물질인 거죠. 그래서 폴리포스파이트가 인산염이고 폴리라는 말이 붙으면 그것이 합친, 그것이 많이 뭉친. 그렇죠. 그래서 인산염의 덩어리. 그 인산염이 여러 개의 모인 덩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 바로 폴리포스파이트라고 부른다 해서 어쨌든 얘도 인이 들어가 있고 얘도 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인의 주요 구성 성분이기도 하다라는 것. 얘도 마찬가지로 내부 순환과 외부 순환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내부 순환도 인 함유된 유기물, 그렇죠? 유기물은 인이 여러 가지 함유되어 있겠죠. 얘도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토양이나 담수에 유입이 되고 토양의 담수 식물이 그것을 먹고 먹이 그물에 의해서 식물 그다음 동물 단계로 전달이 되고 또 다시 분해가 되고 그것이 다시 이 토양이나 그 담수로 돌아온다라는 얘기. 자, 외부 순환은 토양 담수의 일부 인이 강우에 의해서 바다로 흘러내려가고 해양 식물이 얘를 흡수하고 또 물고기도 먹고 또는 밑 바닥에 퇴적이 되고 그러면 새 먹이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배설물로 육지나 다시 담수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외부 순환이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내부 순환 외부 순환은 뭐 그렇거나라고 이해를 한 정도면 되시고요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건 요거 정도 인이 우리 대기 중에 인이 있나요? 그렇죠 없죠 그렇죠 얘는 기체 상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기체 상태의 화합물을 형성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렇게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으로 계속 전달이 된다라는 거 계속 순환이 된다라는 거 휘발성 화합물을 형성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것이 인의 인의 순환이었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 40분씩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태계 에너지 흐름부터는 다음 시간에 좀 정리를 좀 해보는 것으로 하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시고 저희가 두 번째 시간 에너지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